28번. Impressionist paintings are probably most popular.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들은 아마도 가장 인기가 있대. 자, 콤마, 콤마, 보충 설명해 주는 거. 그래서, It is uneasily understood art which does not ask the viewer to work hard to understand the imagery. 자, 그것은, 쉽게 understood art 해서 이해가 되는 예술이야. 근데 요 예술에 대해서 한번더 보충 설명해 주기 위해서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고, 요구하지 않는 예술이야. 그 보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열심히 한번 이해하려고 해보라고. 여기서 워크는 일하다 말고 열심히 이해하려고 막 노력하다의 뉘앙스고. 그래서 아그 형상을 이해하는데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요구하지 않는 예술이야. 이 말인즉 뭐냐면 우리 왜 예술 작품들을 보면 얘가 주제가 뭐지? 얘가 얘기하는 게 뭐지? 뭐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예술품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들을 보면 그냥 딱 보면 딱 몽롱하구나. 막뭐 자연 뭐 친화적이구나 뭔지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이해가 되는 그러한 예술품이라고 하니까. 자, Impressionism is comfortable to look at with its summer scenes and bright colors appealing to the eye. 자, 이런 인상주의는 편해. 뭐하기에 편해? 아, 보기에 편해. 그러면서 with 분사구문이 나왔어. with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ing 형태가 나와서 이 명사가 직접 매력을 끄는 거라서 ing를 썼어. 즉, 아, 이 명사가 직접 눈길을 끌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보통 with 분사구문이 나오면 뒤에 명사가 나오고 여기 ing가 나오든 pp가 나오든 아니면 전명구가 나오든 해서 명사가 ing한 채로 또는 명사가 pp 된 채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런 인상주의 작품들을 보면 말이야, 이런 여름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밝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길을 끌면서 그러면서 보기에 아주 comfortable하다 이런 이야기. 우리 인상주의 그림 한번 잠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이런 인상주의 그림 작품들 이런 거 보면 되게 막 몽환적이고 밤하늘에 별이 막 빛나고 있고 이런 게 그냥 눈으로 직접 다 보이지, 그치? 자. 근데 여기 지금 however 그러나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제 진행이 될 건가 봐. 그래서 it is important to remember, however, that this new way of painting was challenging to its public not only in the way that it was made, but also what was shown. 자, 그러나 이렇게 컴마컴마 접속사가 이렇게 중간에 껴 있어도 앞에서 이렇게 넣고 해석하면 좀더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러나 가주 진주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즉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는지가 제일 중요할까 봤더니 요 that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기억하는 게 중요하대. 그러니까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 이건 거야. 그래서 이 새로운 그림 방식은, 즉, 인상주의 그림 방식이지, 요 인상주의. 아, 요 인상주의의 이 새로운 그림 방식이 was challenging이었으니까, 아, 과거에 되게 도전적이었었구나. 이 방식이. 그러니까 친숙한 방식이 아니라, 과거에는 되게 도전적이었대. 대중들에게. Not only A, but also B 하면 A뿐만 아니라 B도 그래서 아 이게 되게 도전적이었을 때 예전에는 봤더니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이 그림이고, 그래서 그림이 was made, 만들어지는 방식에서도 도전적이었고, 그리고 또 what was shown, 보여지는 것, 무엇이 보여지는지, 보여지는 것에서도 도전적이었었대.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그림 하면 되게 막 추상적이고 막 이런 게 되게 보편적이었을 때에, 그때 이 인상주의 작품들은 그냥 딱 봐도 아니까, 그때 대중들이 보기에는, 야, 이게 뭐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어색하게 느껴졌었다라는 거지. 자, they had never seen such informal paintings before. 자, 그들은 본 적이 없었었거든. 그러한 비형식적인 그림들을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었거든. 그 대중들은 말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되게 막 추상적이고 막 이랬던 예술품들이 되게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을 때, 이런 인상주의 작품들을 봤더니, 아, 야, 이런 비형식적인 그림, 형식적이지 않은 비형식적인 그림들을, 난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방식이, 이 되게 도전적이었었다. 이런 뉘앙스야. 그리고 여기 had pp가 쓰인 건 뭐냐면, 과거 완료. 즉, 과거 완료는 뭐냐면, 과거보다 더 전에 일어난 일을 할때이 과거 완료를 쓰거든. 예를 들면, 내가 어제 집에 갔을 때, 엄마는 이미 나가고 없어. 그러면 내가 집에 간건 과거고, 엄마가 집을 나간 건그 과거보다 더 전에 일어난 일이지. 요렇게 과거보다 더 전에 일어났던 일을 쓸때 과거 완료를 쓰는데, 이 새로운 그림 방식은 되게 도전적이었던 건 과거지, 그치? 그러면 그들은 이 과거보다 더 전에 이러한 비형식적인 그림들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had pp 쓴 거야. 자, the edge of the canvas cut off the scene in an arbitrary way as if snapped with a camera. 자, 이 캔버스의 가장자리는 잘랐어, 장면을. 임의적으로 잘랐어. 그러니까 왜 예전에는 그림을 그리면 예전에는 막이 캔버스 안에 되게 딱 맞게, 구도에 맞게 여기 막 정가운데 뭐가 있고 뭐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틀에 딱 맞춰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었다면, 이런 인상주의의 그림들을 봤더니 그냥 대충 스냅샷 한 것처럼, 이 스냅댓 된 것처럼, 이렇게 막 움직이는 도중에 그냥 이렇게 찰칵 찍은 것처럼, 그렇게 임의적으로, 가장자리가 잘려진 채, 뭐, 이렇게 모습이 보여지더라. 이 이야기인 거야. The subject matter included modernization of the landscape, railways and factories. 그 소재는 아이고. 그 소재는 included, 포함했는데, 그 풍경의 현대화를 포함했어. 그러니까 예전에 풍경화를 그리는 것과는 좀다 다르게 되게 좀 현대적으로 이렇게 풍경화를 그리더라. 그러고 봤더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술품들을 그림을 그리면 되게 예쁜 풍경이라든지 어떤 예쁜 꽃이라든지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렸었다면, 이런 인상주의의 그 소재들은 기찻길, 그다음에 공장, 이런 것들도 풍경의 소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야. 자, 마지막 문장에 보면 never before had these subjects been considered appropriate for artists? 자, 이러한 소재들, 이런 것들은 그 이전에는 결코 소재로 쓰지 않았던 그런 소재들이란 이야기였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전에는 결코 이런 소재들이 여겨지지가 않았었어. Never. 뭐 적절한 걸로 여겨지지 않았어. 누구에게 있어서? 화가들에게 있어서. 자, 근데 예전에는 그랬었었었다라는 거 아까 뭐 이야기했었지? 과거 완료 얘기했었지? 그래서 여기 지금 had been considered 해서 얘는 과거 완료 수동태가 쓰인 거고,
예, 이런 소재들이 여기는 게 아니라 여겨져 지는 거니까 수동태의 뉘앙스가 필요했어. 자, 그래서 과거 완료 수동태 써 있는 거 우선 한번 체크해 두고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 원래 문장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these subjects 이러한 그 소재들이 결코 여겨져지지 않았었었었어. 적절한 걸로 누구에게? 그 아티스트에게. 그 전에는 그랬었어. 이 문장이었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 부정어가 앞으로 띵 튕겨 나온 거야. 그래서 부정어 도치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 부정어 도치 현상이 벌어지면서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봐봐.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뀌지? Had these subjects never been considered? 이렇게 진행되거든. 여기 뒤에 있는 요 부사까지 같이 앞으로 이렇게 땡긴 거야. 그래서 never before had these subjects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부정어 도치로 구조도 이렇게 자리가 바뀌었구나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문장 꼭 외울 수 있도록 하자. 부정어 도치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had been pp 해서 과거 완료 수동태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다음 문장. 자, 11번 문제를 보면, 자, imagine for a moment that your boss remembers all of your children's names and ages, routinely stops by your desk and asks about them and then listens as you talk about them. 자, 상상해봐라. 뭐를? 어떤 순간을 상상해봐라. 이 순간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충 설명해주고 있어. 동격 대수로. 이 순간에, 어떤 순간이냐면, 너의 그 보스가 기억해. 너의 자녀들의 모든 이름하고 나이도 기억해. 오늘 보스가 내 자녀들의 이름하고 나이도 기억해. 그리고 주기적으로 stop by 하면 잠깐 들르다거든. 그래서 잠깐 들러. 너의 책상에. 그리고 그들에 대해 물어. 즉, 아이들에 대해서 물어봐. 너의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들어. 너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열심히 listen 들어줘. 어때? 되게 좋은 보스지, 그치? 자, 여기 지금 구조 대절 이하에 너의 보스가 요렇게 해주고, 그래서 지금 remember as 붙었어. 주어가 3인칭 단수여서. 그 다음에 stops by에 s 붙었고, ask에 s 붙었고, listen에 s 붙었어. 그리고 나서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또 imagine that same boss tells you about a skill you need to develop and opens up an opportunity for you to be trained on that particular skill. 자, 또 상상해 봐라. 또두 번째 상상해 보래. 봤더니 여기서부터 방금 어디까지였지? 여기까지 또 상상해 보래. 그 같은 보스가, 같은 그 상사가 말해 너한테 어떤 스킬에 대해서 얘기해. 근데 어떤 스킬이냐면 너가 개발할 필요가 있는 스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그리고 열어줘. 기회를 열어줘. 그 보스가 너한테 기회를, 어떤 기회냐면 너가, 이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즉이 투부정사를 행하는 주체를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넣을 수 있거든. 즉 훈련이 되는 기회. 근데 누가 훈련이 되는 기회? For you. 너가 훈련이 되는 기회를 열어줘. 뭐에 대해서? 그 특정한 기술에 대해서 말이야. 여기 이것 대신 뭐 명사절 대 관계대명사 대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대명사 대시야. 그래서 그 특정한 기술에 대해서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그 특정한 기술이라는 건 뭐? 너가 개발시킬 필요가 있는 그 기술, 요거.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지.
자, 그러면 또 여기까지 봤더니 이 보스도 역시 되게 좋은 사람이야. 요거 뭐 가끔 문제로 이런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자리에 이런 왓절 나올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선 여기 막그대 대신에 왓 쓰고 잘못된 것은 요런 고르는 문제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대명사야.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는 꼭 대서 써야 된다라는 거, 왓이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요 대신 이런 명사절 대이 명사절 아니야 얘는 동격 대시고 요런 대타고는 또 다르지겠지. 얘는 그냥 대명사 저거 이런 그 이런 대명사 대시라는 거. 자, 다음 또 imagine 또 상상해 보래. 이만큼을 봤더니 there is a death in the family and the boss has your company cater meals for your family after the funeral as a gesture of support. 여기까지 또 상상해 보래. 자, 가족의 죽음이 있어. 그리고 그 보스가 요거는 사역동사. 그래서 뭐뭐 하게 하다. 그 다음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금 동사 원형 나와 있지, 그치? cater 하면 이제 식사를 제공하다거든. 무엇 무엇을 제공하다. 근데 여긴 지금 meals가 있으니까 아, 식사를 제공하게 하다. 제공하게 시킨다. 즉 누가? 회사가. 회사가 제공하도록 보스가 이제 회사에다가 요청을 한 거겠지, 그치? 요렇게. 그래서 아, 회사에게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게 해. 너의 가족을 위해서. 뭐, 장례식 후에. 뭐로써? 어떤 서포트, 격려의 제스처로서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봤더니 세 가지의 상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보스가 직원들에게 되게 친절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는 모습을 표현을 했어. 이 얘기가 여기까지 왜 나왔냐? 봤더니 여기서부터 all of these are real scenarios. And guess what? 자, 이 모든 것들은 말이야 실제 이야기들이래. 그리고 그거 아니? 라고 하면서 all the bosses who engaged in these acts of care and concern have a fiercely loyal employees. 자, 이 모든 보스들은 말이야.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보스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 보스들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고 있고. 자, 이러한 어떤 배려, 그 다음에 관심의 행동에 참여를 했던, engaged in 했던 이러한 그 보스들은 말이야. 그 다음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여서 여기 have 가지고 있어. 이러한 보스들은 말이야. 열렬하게 충성스러운 직원들을 가지고 있더라. They have employees who absolutely do not mind going the extra mile for their boss. 자, 이 보스들은 말이야, 가지고 있는데, 직원들을 가지고 있대. 어떤 직원이냐면, 여기서 또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 직원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 절대적으로 신경 쓰지 않아. 뭐, 추가적인 마일, 거리를 going, 가는 걸. 누굴 위해서? 보스를 위해서 추가적인 거리를 가는 거에 절대 신경 쓰지 않는 직원들을 가지고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스가, 사실은 그거, 강남까지 가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파주까지 가야 했었나 봐. 어떻게, 오늘 내로 갈수 있겠어? 그러면 이 직원들이 그 보스를 위해서, 더먼 거리를 그냥, I don't care, don't mind,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준다. 이런 직원이라는 거야. 자, 다음. They enjoy going to work and voluntarily suggest creative ideas that save the company money and increase sales. 그들은 여기서 잘 봐. 여기 위에 대인은 이런 보스들을 의미하는데 여기 이 대인은 말이야 이 employees 이 직원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거 의미가 달라. 요 대명사 가리키는 거. 이제 직원들은 즐겨. 일하러 가는 것을 즐겨. enjoy 다음에 ing 나와야 돼. 무조건. enjoy to go 안 돼. enjoy going. 그리고 또 자원에서 제안을 해.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일도 막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이야기야. 이 직원들은. 근데 이 아이디어는 어떤 아이디어냐면, 회사 돈을 세이브, 절약하게 해주는 아이디어. 그리고 매출을 increase, 상승시켜주는 아이디어. 이렇게 해준대. 자. 그 다음, these bosses, 이런 보스들은 influence the behavior of their team not by telling them what to do differently, but by caring. 자, 이런 보스들은 영향을 끼치는데, 그 팀원들 있지? 팀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대, 이러한 보스들이. 자, not A, but B 하면은 A가 아니라 B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 두 번째, by ing는 부의함으로써 거든. 자, not A 쭉 여기까지. 그 다음에 but B. 이렇게, 이런 구문이고. 그 다음에 by ing는 뭐뭐함으로써. 즉, 말함으로써가 아니라 배려함으로써 팀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이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말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팀원들에게 무엇을 할지를 이렇게 말해주면서,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말함으로써가 아니라 다르게 배려해줌으로써 팀들 행동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이야기. 즉, 위에서 막 가족 챙겨고 막 이랬었지, 그치? 그렇게 배려했던 거. 그래서 요거 빈칸도 괜찮을 것 같아, 요거. 배려함으로써. 그래서 요 자리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요 마지막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뭐 서술형으로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요것도 별표 쳐놓고 마지막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고생했다.